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공인급수 3급 한자 교육진흥회로 교재로 활용해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와 지리와 관계된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자 급수 공인급수고요. 역사 지리 파트 세 번째로 마무리됩니다. 배우실 한자는 고집창, 발불천, 천하천, 발글철, 기발글총, 싸울축, 헤아릴측, 둘치, 침노할침, 탄식할탄, 탑탑, 싸울투, 잡을포, 터질포, 이불피, 피할피, 겨룰항, 누릴향, 형통할향, 니우칠회 이렇게 해서 한자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곱지창을 보시면 먹을식 더하기 입구여서 먹을 것을 넣어놓는 창고를 그린 한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곶집 창고라고 부르고 정말 창고나 곱창이나 이럴 때 쓰는 창자인데요. 이 창이 또 다른 자들이 좀 부수들이 추가되면 창 발음을 하는 기본자로도 쓰는 한자니까 눈여겨서 한번 잘 봐주세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좀 특이한 한자인데요. 작을 잔 또는 작을 전 발음이 두개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한자들은 잔이나 전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발족을 쓰고 뒤에다가 잔 발음을 써서 발로 이런 작은 화살들을, 창들을 밟았다 해서 발불천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실제로 밟아서 내가 실천해보다라고 할때 직접 해보다 직접 밟아보다 할때 실천할 때 쓰는 천자입니다. 발로 밟다 이 작을 잔자 발음을 잔이나 전이나 천 발음까지도 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얘랑 좀 연관이 되는 한자가 나왔는데 천할천 보시면 앞에 조개패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들을 써서 작을 잔, 천, 전 이런 발음을 하는 한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할 천자를 보시면 천민이나 규천이나 할때 쓰는데 돈이 작아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한자죠. 이 조개패라는 한자 자체가 돈을 상징하니까 돈이 또는 뭐 돈으로 이런 작은 창두 개밖에 살 수가 없는 사람, 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좀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발글 철자를 보시면 철 발음 뭐가 준지 보이세요? 그렇죠. 이 꺾일 절자가 좋겠죠? 꺾일 절에다가 입구를 집어넣어서 철학자, 철인 할때 쓰는 철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철, 근데 그 앞,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꺾을 절, 아래 있는 부분이 입구 써서, 이 입이라는 걸로 상대방을 나의 의견에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풀이하고 설득을 해서 내 쪽으로, 내 의견으로 동조하게끔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 설득력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말로, 입으로 상대를 꺾을 수 있는 지혜가 밝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입으로 꺾다. 말싸움에서 이기다. 설득력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철학자 철인이라고 했지만 철자 들어가는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저 학기 다닐 때 맨날 교과서에 나왔던 영희와 철수. 철수 상당히 이 철자도 많이 쓰더라고요. 총명하다는데 귀발글총에서 정말 여실하게 이렇게 귀자를 썼고요. 밥불총인데요. 귀위와 귀이와 밥불총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귀가 바쁩니다. 귀가 바쁘다는 얘기, 귀가 어떻게 해야 바쁩니까? 들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발산을 해야 그 사람이 똑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어떤 지식을 들었는데 하나를 들어서 열 개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회사 생활에서 상사가 흔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죠. 대단한 능력이죠. 어떻게 어설프게 말한 내용을 그렇게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요즘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듣는 귀를 조금만 옆길로 세서 얘기하면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죠. 나의 말만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할줄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아, 이 듣는 귀는 말을 잘하면서 동시에 아주 깊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는 행위고, 더불어서 인격 수양이 된 사람이 가능하죠.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잘난 체 하고 싶고, 있는 척 하고 싶고, 예쁜 척 하고 싶고, 그척 시리즈를 하고 싶은데, 이 듣는 귀. 듣는 귀가 요즘 성공 키워드니까 여러분도 너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좀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아주 인격 수양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귀발걸 총은 귀가 바쁜 사람, 총명한 사람, 총명, 총기. 그래서 좀 총명한 사람이 돼봐야겠죠. 싸울 축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악기 이름 축자고요. 아래가 나무목이니까 축 발음과 나무목이 결합해서 만든 한자니까 싸울 축이고요. 신축, 건축 이럴 때 쓰는 축자예요. 어느 책 보니까 또이 악기 이름 축자 이 아래 것만 즉이 아래 것만도 안다라고 하는 안을공이라고 또 파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기 이름이 우리 비파처럼 하프처럼 안고 연주하는 악기예요. 현악기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아름아름 안아서 건물을 짓다.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얼기설기 지었다가 나중에 흙 발라서 요즘은 뭐 시멘트, 콘크리트, 쇠철까지 넣어서 짓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악기를 안듯이 나무들을 많이 안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살집 거처를 짓다. 그래서 건축, 신축, 이럴 때 쓰는 축자가 되겠습니다. 헤아릴 축자는 우리가 축우기로 정말 많이 봤던 축자고요. 물수변에다가 법칙직이니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서 축우기로 물량을 재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측량하다, 측정하다. 법칙칙의 발음이 측대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잘 보세요. 둘 치자도 보시면 위에 눈목처럼 보이지만 얘는 금을 망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생긴 한자가 눈목이 될 때도 있는 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을로 쓰고 있고요. 아래 고들직을 써서 그물은 곧게 바르게 투다 해서 두다예요. 그래서 둘치, 설치, 위치. 설치하다, 어디 위치에 두다 해서 그물을 곧게 바르게 두다. 뭐 많이 쓰죠. 배치하다, 위치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답답해했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과 청소에 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같이 집에 공존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 공간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구 배치라든지 집 정리로 인해서 또 다른 집 분위기를 만드는 가정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보시면, 두다.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라도 사람이 그 사는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하고 위치 바꾸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주 사서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공간인데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그 새로운 콩닥콩닥거리는 새집 같은 분위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바꾸고,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해요. 뭐그 콩닥거리는 그 기분, 새로운 기분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힘들긴 한데, 그렇게 위치. 설치, 이럴 때 쓰는 치자입니다. 직자 발음 조심하십시오. 침놓을 침자는 사람 이래다가 뒤에 자체가 침략할 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항상 손 모양이라고 했고 이 모양이 현대판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으면 결론은 손이잖아요. 손에 덮을목자니까 뭔가를 들고 침략하여 오는 거죠. 침략, 침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 물스매를 쓰면 적실 침이 되죠. 침 발음을, 이 침략할 침을 좀 알아두시고요.
산식할탄을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진흙근자가 변형이 좀 됐어요. 그리고 하품을 써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이 좋아서도 나지만 보통은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화가 날때 나는 탄식이라고 여기서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환호성이 아니라 실망스럽고 힘들고 슬퍼서 내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한자가 두 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품을 쓰는 한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한자 써볼게요. 앞에다가 입구를 쓰고 이 뒤에 진흙근을 그대로 쓴 자. 제가 마우스로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 글씨 잘 쓰는 거 아시죠? 자, 예. 이렇게 써도 탄식할 탄이고 지금 여러분이 써 있는 한자도 탄식할 탄자인데 어떻게 좀 다름을 구분하냐 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쓰던데요. 하품자가 들어가면 좀 많이 깊이 좀 심하게 탄식을 한다고 치고 입구가 들어가면 입에서 짧게 아휴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탄식의 강도가 약강 이렇게 좀 구분하셔도 괜찮 이럴 때 쉽습니다. 그래서 감탄하다, 한탄하다 이럴 때 쓰는 탄자입니다. 탑탑자는 불탑이나 철탑할 때 쓰는 탑자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흑토를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줌, 콩, 답, 대답답의 원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만 물어보진 절대 않고요. 흔히 우리 대답답으로 해버리면 대답답은 위에 풀초가 아니라 대나무 죽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 발음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파랍자 보시면 합 발음이 탑 발음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흙을 모아서 만든 탑. 그러면 이제 뭐 부처님 탑인데 철로 만든 탑이고 돌로 만들면 석탑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하펠, 하팔합이 합발음 비슷한 탑발음 주고 모아서 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싸울 투자는 문문자가 아니라 위에 자체가 투나 각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싸울 각자입니다. 그러면 아래는 세울 주자의 변형자입니다. 위에 있는 선비사가 여기 한일로만 바뀐 거죠.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를 서로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고요. 그래서 다투다라는 말에서 투쟁하다, 전투하다 이럴 때 쓰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싸움 전자하고 싸울 투자하고 그렇게 좀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 전자는 무기를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투자는 무기 사용을 약간 자제하고 우리 백백전처럼 약간 좀 몸과 몸으로 싸우는 우리 격투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투쟁, 전투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잡을 포자는 앞에 손수를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클보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포 발음. 그래서 손으로 큰 것을 잡다. 그럼 큰 짐승을 잡으니까 생포, 포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되고 쉽죠? 터질 폭자는 불이 사납게 터지는 건데 폭발, 폭죽, 폭풍 이럴 때 쓰는 한자다. 원래 뭐이 사나울 폭자 자체가 불화 없어도 사납다, 폭죽이다, 터진다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불화를 집어넣어서 더 세게 강조한 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불 핏자는요, 앞에 있는 한자가 오드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뒤에 가죽 핏자. 그래서 우리 가죽에 옷을 입단데, 뭔가 피해를 입히다에 이불이 되고, 피부 위에 옷처럼 덮는 이불이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 피살, 이불, 피금,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옷을 입다가 이불이 되고, 뭔가를 입히다가 돼서 피동사로 쓸 때도 쓰는 피자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PR 피자를 보시면 쉬엄쉬엄 갈착은 움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책받침 임금벽이니까 임금이 전쟁 때 피하다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럴 때 피신하다 또는 더위를 피해서 가면 피서를 가다. 이럴 때 쓰는 서자가 되겠죠? PRP, 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을 항, 막을 항자도 앞에 손수변을 쓰고 뒤에 목 항자, 별 이름 항자가 발음을 져서 손으로 막다, 대항하다, 항쟁하다. 뭐 하나는 뜻, 하나는 이 관계만 잘 보면 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릴 향자는 좀 이따 형통할 형하고 좀 구분을 다시 할 건데 잘 보십시오. 위에 높을 꽃자와 아래 아들자를 써서 아들이 높여서 아들이 높은 지위를 얻어서 더불어 부모가 행복함을 같이 누리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 높을 꼴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빼고 이렇게 할게요. 아들이 지위가 높아져서 더불어 같이 행복을 누렸다. 그래서 향유하다, 향락하다, 누리다. 아들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근데 바로 아래는 아래가 아들자가 아니라 마치려니까 이렇게 상극급수를 다 맞췄더니 높을 꼬. 고 발음 여기서 이제 마치다 높을 꽃자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다 마쳤더니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하다, 잘 되다, 만사 형통이다 해서 높은 목표를 마치다. 그래서 형통할 형. 그럼 누릴 향자와 형통할 형은 확실히 구분할 방법이 생겼죠. 자녀로 인해서 누리다, 일을 마쳤더니 잘 됐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음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인데요. 여러분이 어미모자나 매양매 때문에 모발음과 매발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에 마음심하고 매양매를 써서 매번 하는 뉘우침입니다. 회개하다, 후회하다. 세상에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촬영하고도 편집할 때 보면 정말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후회해요.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 왜 이렇게 음량은 저렇지? 화질은 왜 저러지? 아우, 이건 또 실수했네. 정말 제 눈에 흠집만 보여요.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다시 촬영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후회해서 다음엔 좀더 잘해드려야지, 조금 더 다시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몰아보기 영상 같은 경우는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쑥스러워요. 정말 다시 올리고 싶고 다시 다 삭제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꾹꾹 참고 그대로 놓고 있답니다.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요. 더잘 해볼게요. 오늘 배우시는 한자는 사과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고집창은 먹을 거 넣는 고집이었고, 발불천하고 천할천 같이 봤죠? 발족이면 발불천, 조개패면 돈이 없어서 천할천. 입으로 상대방의 지식을 누른 똑똑한 철학자, 철자, 귀가 아주 빠른 사람, 귀발글총, 싸울 측은 나무로 만든 건축물, 물량을 재면 헤아릴 측, 그물을 잘 두면 둘치, 사람이 손에 뭐 들고 침략하다, 침노할 침, 입으로 안 된다고 하유 하고 탄식하는 거였고, 흙을 쌓아서 만든 탑이었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하면서 싸웠던 싸울투였고, 손으로 큰 것을 잡다 해서 잡을 포자였고, 불이 터지다 터질 폭자였고요. 앞에 오드를 써서 옷을 입다 입을 핏자였고, 달아나다 임금이 도망갔다. 그래서 PRP, 손으로 막았다. 결을 항, 막을 항. 아들 때문에 높아졌다. 누리게 되었다. 일을 다 마쳤더니 형통이 되더라. 매번 후회를 하더라.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사과 공부 마치셨고요. 급수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